오늘 언론장악 공범과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작하기 전 사회를 맡은 표현언론자유공대위의 신현종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언론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일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각 공영방송의 수장들이 바뀌고 인사권이 장악이 되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인적인 그 탄압을 시도해서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다 내쫓고 거기에 그 이명 박근혜 정권까지의 하수인들을 다 심어서 철저하게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 여기 공범이라고 했는데 범죄자가 양산이 됐죠. 예. 이런 분들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또다시 언론 장악이 다시 시도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구조적으로 또 어떻게 인적으로 이 부분을 청산하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 언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왕래해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유승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오늘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또 그런 그 법을 빨리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토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론장악 그 공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부역자 명단을 이제 그 언론노조 쪽에서 발표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지금 박근혜 정부, 물론 이명박 정부로부터 출발한 거지만,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그 아주 어떻게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국정조사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이라고 보통 지칭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이 소위로 회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좀더 구체적으로 촉발점이 될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발제자랑 토론자랑 다 오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같이 함께 해온 언론개혁 시민연대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방위의 간사이신 박홍근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어느 지점에서 좀 봉착되어 있는지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이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미방위 간사님으로 계신 박홍근 의원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법률적 좀 진행 성과를 가지고 보고도 하고 향후 과제를 또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토론을 맡고 있으니까 책임감도 더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이 헌정유린 게이트 사건을 거치면서 촛불 민심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특히 언론에 대한 저항이 제대로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언론의 이 국민적 신뢰도가 한없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 방송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송에 정말 정치적으로 권력이 개입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방송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또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향후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언론과 방송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송법 등 개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정부 여당, 특히 새누리당의 위원장 간사의 행태에 우리로서는 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에서는 언론 노조를 비롯해서 KBS 양대 노조 또 여러 언론 시민단체가 파업도 하고 시국회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꿈쩍을 안고 있는 것이 그분들입니다. 저로서 참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난감하긴 하지만은 결국 국민 이기는 장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우호적인 여론을 우리가 형성하고 압박을 하면 결국 길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야당 의원들이 개의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위원장이 거부를 했고 이번 주부터 다시 계속 개의 요구를 야당 의원 전체 이름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야당 단독이라도 하여튼 우리가 뭐 의사진행 발언을 하든지 위원장을 뭐 강제로 자리에 앉히든지 간에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그쪽에서는 KBS와 EBS 결산 부분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정도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방송법을 가지고 공청회나 대치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하자, 또 그 대치 토론 이후에 소위 법안 심사 소위로 해보자는 약속 전제 없이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저희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장 논의가 이제 진척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저쪽도 끝까지 저희는 버틸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미방위가 지금 20대 들어서 법안 한 건 심사를 하지 못한 이 오명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 국민들과 언론단체가 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잘 받아놔서 조속히 이 법안심사에 착수해서 정말 이제는 이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공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이제는 방송을 돌려주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승희 의원님과 함께 우리 김경진 최혜선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이 토론에 너무 뜻깊다 보고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장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언론인이기도 하셨고요. 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계신 신경민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경민입니다. 방송의 질만 놓고 보면은요, 지금 50보다도 사실은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50 때는 보도 지침으로 상징이 되는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심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보도의 질과 그런 지휘체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MBC나 KBS의 내부를 놓고 보면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자발적인 충성과 자발적인 복종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적으로 50의 이전 상황으로 후퇴했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종편들의 기여가 현 상황을 만드는데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걷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했던 종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MB와 박근혜 정권이 이심전심으로 내지는 공개적으로 협치와 합치를 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우리들이 그 사이 꾸준히 얘기했던 특별다수결제는 사실 엄청난 개혁이나 개선안도 아닙니다. 개혁과 개선의 시작일 뿐이고 사실 조그만 주춧돌을 놓고 여기에서 지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막 가서는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됐고
저희들이 계속 여당 쪽에 대해서 당론이냐, 당론이면 공식으로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론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뭐 아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생기면서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미방위원장을 절대로 여당이 놓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법안 소위를 5대5로 하자는 거, 이 두 개에서 사실 불길함을 이미 읽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미방위에서 실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한 가지 방법은 5분의 3 이상이 상임위에서 찬성을 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5분의 3 여당 의원들의 몇 분의 찬성을 얻어서 5분의 3이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이 자질 엄청난 입법도 아닌 이거에 손을 우리가 댈 수가 있는 그런 상황 하나가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히 핑퐁 상임위원회나 피구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건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촛불의 민심, 촛불의 요구를,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의도가 입법이나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역설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지금 상황이 돼 있어서 이 모든 광장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조금 널리 홍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 구멍이 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개헌도 개헌이지만은 국회 선진화법 자체를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권력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오는 쪽으로 법률과 헌법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동주최를 하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님은 의사일정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아내 인사말로 촛불 민심이 국회로 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인사말로 남겨두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이신 김동훈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굉장히 좀 그 일정들이 바쁜데요. 공교롭게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세 개가 겹쳤는데 그 사실 이 자리에 이제 김한균 위원장께서 오셔야 되는데 같은 시각에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부역자 10명을 선정한 이른바 언론 10적 선정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교롭게 오늘 또 그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에서 또 2시에 전국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 끝나고 저는 좀 바로 거길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수백만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적폐청산, 그리고 적폐청산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언론이 주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을 지탱했던 네 바퀴가 사실 이제 새누리당, 검찰, 재벌, 그리고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루인 그 언론의 그 적폐들을 좀 청산하기 위해서 그 언론 노조도 지금 오늘 이제 10명의 그 언론 그 부역자 10명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KBS 고대영 사장, MBC 안광한 사장, KBS 이인호 이사장, 그리고 MBC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연합뉴스 박노왕 사장, YTN 전 배석규 사장, 그리고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 청와대 전 김성호 홍보수석,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을 누구로 할까 하다가 고민 끝에 우리 해고자들의 증거 없이 해고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던 백종문 씨를 MBC
김종민 씨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발표 기자회견이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차, 3차까지 후보자가 한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일 임명사전처럼 언론 부역자 임명사전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드러난 의혹들 그리고 밝혀진 진실들 이것들을 좀 담을 생각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민심이 그 여의도 국회로 그대로 좀 반영되고 투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징검다리 역할을 좀 잘 할 것을 좀 여기서 다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귀하신 토론 자리 만들어주신 주최 측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회는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본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인제대학교 김창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토론에 여기저기 많이 가봤지만 하다가 중간에 국민의례도 하고 사회라고 마이크 줘놓고 이렇게 뒤늦게 사회주는 이런 토론에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고 할 것이 많다는 저는 반증으로 보고요. 사회자는 가급적 말을 줄이고 우리 그 발제자도 보니까 한 15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토론자들께서도 한 5분 정도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추가 토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께서 저 자료를 보셨지만 청와대가 저렇게 권력의 중심에서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가 언론 자유도 39위로 지금은 70위권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의 언론 상황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요구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온 지표를 가지고 매년 공개합니다. 혹시 언론 탄압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이런 지경에 온 데까지는 언론이 적어도 후보 시절에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잘못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보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와대에 우리 언론사에서 파견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했어요. 국민과의 대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기자들은 그런 것을 문제시 삼지 않았고 연두 기자회견에서 질문조차 없어도 거기에 국민을 대신해서 파견된 기자들은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권력이 언론을 탄압해냈다 그런 관점과 함께 언론은 제 역할을 했는가 이걸 저는 동시에 봐주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종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JTBC 같은 이 종편이 세상을 바꿔놨다. 촛불이 그렇게 해서 촉발됐고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한 이런 모습을 보면 언론 하나만 제대로 써도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론자들이 보면 현장에서 KBS, MBC 아마 이렇게 공영방송으로서 존재감 없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받았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언론 정책을 만드는 토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춘효 발제자님께서 15분에 걸쳐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아까 토론자들은 한 분 한 분 차례가 올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김춘효입니다.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 그 제대로 내용을 못 써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 포커스를 둔 거는 어떤 거냐면 과연 미디어란 무엇이고 왜 이런 사태가 나서 한겨울에 내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길거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서 이제 미디어 학자로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발제자님 아니 토론자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미디어의 상황은 박정희 언론 시스템을 다시 부활한 거고 이걸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가에 관한 시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를 박정희식 그 언론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체주의적이고 국민은 없고 소수의 정권만 있는 다시 말하면 소수의 절대 소수의 엘리트들만 있는 그 언론 그리고 시민은 개나 돼지처럼 개돼지이고 돈만 내야 되는 이런 식의 언론 구조 저는 지금까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 언론 시스템을 만든 그 시스템이 청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다시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란 무엇인가? 저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권력을 연결해주는 다리죠. 그 다리가 어떻게 건설되느냐. 그 다리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을 통해서만 국민들은 정치 권력을, 경제 권력을 만나는 겁니다. 그 거울이 왜곡돼 버리면 국민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박근혜 정부는 투표로 선출된 권력입니다. 절대적인 국민의 다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미지 조작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조작이 가능했었던 거는 누가 했느냐? 언론사가 한 거거든요. 언론사 누가 했느냐? 즉 우리 기자들 그리고 그 안에는 경영인들이 만든 거라서 국민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불량식품 독극물을 배포한 거죠. 그래서 국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독극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거 첫 번째 작업이 기존에 고통당했던 언론인들 언론은 언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언론인 동아투이 선배들 116명의 동아투이 선배들 아직도 길거리에 계시죠. 1980년에 쫓겨났던 언론인들 900명 아직도 길거리에 있습니다. 자, 박정희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한국 신문이 기업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주고 신문을 자기의 입맛에 나팔로 만들었죠.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아젠다가 세팅되는 언론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80년대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90년대에는 언론 방송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폐가 해소가 된 듯한 착각을 해서 실은 2000년대에 새로운 정권 창출도 가능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 X파일과 같은 그런 경제 권력의 부패, 정경 언유착의 부패에 관한 보도가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족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박정희식 언론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한국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사라질 때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구축해놓은 그 전체주의적 언론 시스템, 통제의 시스템을 같이 가져가줬으면 하는 것은 바람이고요.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언론 부역자를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아투이와 80년대에 희생하셨던 제대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그 언론인들이 대접을 받았다는 역사가 우리 역사에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외국에서 공부할 때 학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론사 내부에서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동아투여 같은 역사는 한국 세계 언론사 어디에도 그런 투쟁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직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역사는 또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런 내용에서 하는 거고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고 사회에서 니네는 교육이고 사회 제도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준 것이고요. 언론인들은 그걸 하라고 하는 대리인들이죠.
이 대리인들을 통제하는 언론사 내부의 최고 권력자들에 대해서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건가에 대한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 뭐 언론 권력은 뉴스 프레임에서 나온다 하는 그 유명한 언론 학자들이 하신 얘기들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짜집기로 좀 넣어봤고요. 뭐 일단 이미지 왜곡하고 그다음에 물타기하고 그다음에 프레임을 이 프레임 안에서만 놀게 하는 거잖아요. 극장 안에 우리가 극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세팅된 선택할 수 있는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미디어는 여론은 신문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정치 권력이고요. 그 역사가 60년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됐습니까? 55년이 됐습니다. 그거를 학문적인 용어로 후견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로 후견주의이고 그 후견주의가 신문에서 신문이 힘이 있을 때는 신문에 방송에 힘이 있을 때는 방송에 집중되는 거죠. 특혜 그리고 반칙이 횡행하는 거고 이거에 저항하는 기자는 다 해고됩니다. 지금 2008년 이후에 그 MBC에서만 2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해고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는 MBC를 욕하기 전에 MBC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만 했었던 몇 명의 사장 경영진을 바꿨다고 해서 괜찮은 언론인들이 다 쫓겨나고 그냥 자기 검열이 심하고 직장인직인 언론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1974년 저 동아투이 선배들이 편집국 내에서 했었던 그 외침 8페이지 한번 보시면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편집국 방송국 출판기자 200여 명은 편집국에 모여 세 가지 선언문을 낭독한다.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신문과 방송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문은 기본적으로 사적 재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 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사회의 공공재이긴 하지만 재산은 사적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은 기본 공영방송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영방송법이 없지 않습니까? 각 MBC는 MBC대로, KBS는 KBS대로, EBS는 EBS대로, YTN은 YTN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 관한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1999년에 방송통합법이 만들어진 시그 그런 방송 공영방송에 관한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 감독이 될 때의 기준점은 국민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스카이 40대 이상의 영남 지역의 남자만 이사회에 임원이 되어야 합니까? 왜 20대 대학생은 되면은 안 됩니까? 인구 대비, 시청자 대비로 해서 그 비율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공영 방송 이사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필터링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을 못했습니다만 언론 각 공영방송국 내부에서의 경영 참여와 견제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MBC 끝으로 이런 식의 제 제안은 그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우리 그만 이제 박정희를 떠나보내고 그 시기에 그 언론의 적폐를 떠나보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그다음에 언론 부역자들에 관한 청문회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제의해 주셨습니다. 언론 적폐를 청산하는 후에 특별법하고 공영방송법 제정 관련해서 특별법을 해주셨는데요.
예, 토론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정수영 KBS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께서 토론하시기 전에 잠깐 우리 위승곤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셨다고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KBS 언론노조 KBS 본부의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공추위 간사라고 부르는데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방금 발제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는 점에서 제가 특별히 첨언 드릴 부분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토론자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공감하고 그리고 그 연역을 동아투의 선배님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났던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의 피해자들로 확산해서 하자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 굉장히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특히 최근에 제가 이런 사례도 다들 아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MBC에서 그 170일 파업 당시에 홍보국장으로 활동하셨던 이용마 기자 해직당하셨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이 딱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저희 KBS 본부에서도 지금 최근 모금운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연이 있는데요. 뭐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해직되신 분들도 다들 기막힌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 한 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만으로는 좀 모자라다. 공영방송법을 통해서 일괄적 관리 감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그 주인이 정부도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온 국민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단계는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요원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정권, 특히 청와대에 의한 인사와 방송과 방송 이후의 사후 검열까지, 그러니까 사후 보복까지 복층적으로 공영방송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 방송법 개정,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이 굉장히 급하고 절박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정치권 분들, 의원님들 계시니까 미방위 의원님들께 좀 단호한 입장을 요구를 하고 싶어요. 특히 여기 야당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당 신상진 위원장 박태출 간사 직접 협상해라, 협상 잘 하겠다 약속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됐습니까? 이제 대화로 해결할 단계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밀어붙여주셔야죠. 국민들이 왜 야당 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의석을 줬습니까? 언제까지 협상 안 된다는 이유로 더 잘해보겠다, 더 해보겠다. 저희 KBS 물론 욕 많이 먹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총파업했습니다. 총파업 쉬운 거 아닙니다. 당일날 5시 뉴스, 7시 생방송 아침, 930 뉴스, 아침 뉴스타임 거기 아나운서 조합원들 전부 파업 동참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할 위기 몰려있습니다. 욕먹고 있는 KBS 구성원들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들 정말 방송법 개정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계십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 깊이 하면 아까 자리에 계셨던 박홍근 간사님 위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위로 넘기든지 대체 토론도 끝났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더 강력한 분발 간절히 좀 촉구드립니다. 물론 이런 말은 자격 없습니다. 저희 KBS 보도 참사로 저희 내부에서 규정할 만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물론 이제 10월 25일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나름 의미 있는 특종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통령, 청와대에 대한 신성시 성역화, 청정지대 프레임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
의심, 문제제기, 금기시되고 있던 이런 구태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있는 시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탄핵을 된 이후 시점에서조차도 아직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지난 87년 체제의 해체와 대안에 대한 모색,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치권 내의 이합집선과 정치권 내의 구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는 그런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언론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도 참사를 사실상 이끌었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다 물러나라고 저희 조합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도본부장은 공개 석상에서 사퇴의 뜻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안 물러납니다. 이거 방송법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 안 됩니다. 정치권의 분발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KBS 내부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더 좀 힘내달라고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KBS가 이렇게 대통령과 청와대를 신성시하는 것이 탄핵 이후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언론 부역자가 청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MBC 쪽인데요. 유호찬 MBC 보도 민실이 간사님이 해주세요. 특히나 기자분들은 거의 겹치는 내용, 맨날 똑같은 내용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나,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좀 더 국민들이 최대한 좀 알 수 있게 좀 호소드리고자 하여튼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KBS 마찬가지고 MBC도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많은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언론사가 됐고, 정말 현장에서 카메라 들고 취재할 수 없게 취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마이크를 들고 MBC를 밝히고 얘기하기, 취재하기조차 어려운 그 환경이 됐습니다. MBC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 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비단 지금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번 사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뭐 MB 정권 이후에 언론 장악은 계속 되었던 것들이고요. 2012년에 공영방송 MBC, KBS, YTN까지 해서 3사 공동 파업을 했고요. 당시 MBC는 170일 동안 파업을 했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해고자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발제자분이 200명이 해고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고는 아니고 20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저는 그게 사실상 해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언론인들을 해고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이제 최근 이제 시사회 하고 있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김진혁 PD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YTN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지금 이제 7년이 지났고요. MBC 해고자들이 2012년 파업해서 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보는 내내 사실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고, 그때 생각을 다시 떠올리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정말 많은 것들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몇 명 해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무슨 우리 사회에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 아니고요. YTN의 구본홍이라는 이명박의 특보를 했던 사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지금의 언론 상황보다 그때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언론 상황에서 최소한 어떻게 MB 특보를 했던 사람이 방송사의 사장을 오냐라고 해서 그들은 문제제기를 한 거고, 그 싸움이 결국 6명에 대한 해고로 이어졌고, 그의 7년이 흘렀고, 대법에서도 YTN 3명의 기자들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MBC 역시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해고자들이 발생을 했고, 여전히 지금 고법 2심 판결까지 승소했지만 회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내부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문제 제기하면 자기는 MBC 직원으로 공영방송의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거리에 나가서 5년, 6년, 7년을 해직자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부에서 어떤 저항을 할 때마다 이 저항의 효과와 이 저항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피해, 불리익, 그게 비단 개인만의 불리익이 아니고 우리가 쫓겨나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는 채운다는 이 불리익을 다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부에서 저항의 의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명이 중징계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200명 가까이가 부당 전보를 당했습니다. 저번 다른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당 전보라는 것이 말은 그냥 부당 전보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기자로 들어오고 PD로 들어오고 아나운서로 들어오고 각자의 자기 하고 싶은 역할들, 할 역할에 맞게 뽑은 사람들이 가서 스케이트장을 관리하고 스케이트장에서 음악을 틀고 있고 어디 저희 경인 지사에 가서 협찬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내부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더 저항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냥 약간 예가 들어서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당 대표가 의원 공천 문제를 갖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공천 안 주고만 해도 사실 그게 엄청난 저항의 의지를 약화시키죠. 교수님도 계시지만 총장이 교수로 들어온 분을 어디 경비실에서 경비를 맡기고 어디 다른 그냥 무슨 꽃 나무 관리 맡기고 이렇게 될 때 과연 거기서 현장에서 저항하기가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저항해야죠. 저항하고 싸워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지금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더 저항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는지 내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외부에서의 관심이 사라지면 사실 내부 저항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공영방송 구성원들 갖고 기레기라고 욕하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욕은 하지만 2012년 이후 MBC 구성원들,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내부에서 싸워왔고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200명 넘게 쫓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MBC는 특히나 더더욱 말씀드리지만 쫓겨난 위치에 새로운 대체 인력, 경력 기자들이 보도국만 예를 들면 새로운 경력 기자들이 끊임없이 충원됐습니다. 지금까지 100명 가까운 인력이 2012년부터 MBC 보도국에 새로 채용이 됐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 제기하면 나만 쫓겨날 뿐이고 그 자리는 누군가는 채운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의지,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있는 우리가 지금 조금 참더라도 이 지금의 부당한 지시 조금 참더라도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으면 지금의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게 되는 MBC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어떤 공영방송만의 문제 그 구성원들의 특이한 상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 관계자 여기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그 위치에 계셨다면 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좀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아까 신경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언론정화방지법 뭐 대단한 법도 아니잖아요. 사장을 선임할 때 특별다수제로 해서 여야 정치권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사장이 선임되는 것 이게 물론 최선이 아니죠. 여야 정치권이 우리 사회에 다 대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의 장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어떤 그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걸음조차 지금 못 뛰고 몇 년을 지금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시작점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공영방송 구성원들 내부에서 열심히 더 싸우고 투쟁하겠지만 국민들이 주인인 공영방송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없으면 내부의 그런 싸움들이 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희가 뭐 다른 그냥 사형 언론이면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국민들이 주인인 방송이니까 그 주인인 국민들이 더 관심 갖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 그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MBC가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200명 이상 징계되고 200명 이상 부당 전보된 이런 사실을 외부에서도 잘 알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취재 현장에서 쫓겨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왜 언론 부역자가 청산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첫 번째 우리 정수영 간사가 얘기한 것이 이번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심영섭 NCCK 언론위원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심영섭입니다. 김춘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은 사실 동의하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특별히 그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입장이 있거나 또 문제 제기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개인적인 견해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김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론이 원인보다는 항상 결과에 그 주목해왔던 문제들이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상당히 열심히 해왔지만 그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진지한 어떤 그 취재나 혹은 그에 대한 분석이 많이 없었다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마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저널리즘의 몰락이라는 어떤 책을 냈던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연구자, 언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사실 대부분의 토론을 가는데요. 오늘은 그 처음으로 NCCK 언론위원회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널리즘의 몰락의 가장 큰 어떤 책임 있는 그 한 축이 언론학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학자가 처음으로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이 됐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학자가 장관이 되거나 수석 비서관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학술원 회원이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수건사업 하나가 했다라는 그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권력지향적이고 동시에 그 어떠한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고민 안 한 집단 중에 하나가 언론학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NCCK 그 언론위원 입장으로 나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정치적 후원자 말씀, 후원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그 정치인 지망생들이죠. 정치인 지망생들이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그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뿐에 권력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동시에 또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지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론인들이 그런 어떤 그 거부도 못하고 지향점도 제대로 못 찾는 부분들. 그렇다면 거기에 언론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것도 아마 좀 그 점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지향점도 없고 방향도 없고 거부도 못한다면 왜 방향이 없는지 거부를 못하는지에 대한 지적을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오늘 사회 보시는 김창윤 교수님이나 김춘영 교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자주 지적을 해주시지만 대부분의 언론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은 그 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지금 이미 가셨지만 언론 노조에서 부역자 명단을 만든다면 아마 학자 이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사도 맡고 여러 가지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이런 자발적인 동조, 자발적인 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당연히 제도의 개선이겠죠. 현재 제도 가지고는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정 기자님이나 이 기자님 말씀하신 그 간절함을 사실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그 개인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케이트장 가서 음악이나 틀어야 되고 또는 전혀 엉뚱한 그 곳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그 이사 구성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내양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이제 그 박홍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것들이 그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우선적으로 또 해결 문제 중에 하나가 제작자 유권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작자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근 20년 넘게 그 토론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편성 규약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명문화 시켰지만 사실은 딱 한 줄이 있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실천할 수 있는 법률도 없고 시행령조차 없는 법률인 거죠. 그 얘기는 이 법안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여든 야든 당시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제작자들과 실천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을 바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제작자 여권을 정확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거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떠한 그 조항에도 그게 보장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언론인의 자기 반성인데요. 기라기든 비난받는 걸 상당히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그 방송이 아닌 내용들이죠. 특히 종편 출범한 이후에 보면 이건 방송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사 그 토크란 이름으로 그 만들고 있고 또 나중엔 지상파를 따라가는 형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지나치게 정치 지망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문제들. 그거는 외부에서 그 압박을 가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언론 10적, 그 다음에 나중에 언론 100적, 거기 언론학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명, 300명의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건 내부적으로 분명히 해결할 문제들이고 그 또 그런 실천이 그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적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압박이라는 게 그 한 그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정치권의 자기 이익, 정치 공학만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아까도 이제 정수영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왜 안 되냐고 이제 그 답답한 그 말씀을 토로하셨는데 결국은 정치 공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치 공학을 혹시라도 그 지금 생각하시는 분, 이 촛불의 어떤 그 광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어떤 식으로든 그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그런 어떤 언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그 수단화가 포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언론을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화 혹은 권력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현재 상태를 봉합하는 것만 될 거란 얘기죠. 지금은 봉합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고쳐야지만이 그게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의 개선과 언론의 자기 반성 그리고 정치권의 정치 공학의 포기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족인데요. 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러한 토론을 할 때 뭐 청년 대표를 꼭 한 명씩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촛불 하는 그 광장에서만 청년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청년 대표가 와서 자신들이 보기에 공영방송의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지금 언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변 언론위원장 맡고 있는 이강혁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우선 김춘여 박사님 발제문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 제가 법률가로서 조금 생각해 본 법적 대응 방안 부분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 박사님 발제문 내용 중에서 그 언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신 내용 관련해서 현 정권의 언론 탄압과 이에 대한 그 언론계 내부 부역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해서 특별위원회 설치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특별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등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그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해방 후 반민특위와 유사하게 국회 박근혜 정권 청산특별위원회라든가 적폐청산특별위원회라든가 내지는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개혁 대기구를 만들어서 언론만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그 현 정권의 잔재를 쓸어내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지금 제안하신 특별위원회의 형태를 언론 분야에만 한정해서 할 것인지 독자적 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그 논의들에 조응해서 전체적인 청산특별위원회 또는 내지는 그 사회대기업기구 내에 한 부문으로 자리 잡게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조율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언론 탄압의 방법적 인적 연속성 등을 놓고 봤을 때 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그 직전 이명박 정권 시기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다만 그 이 역사적 맥락을 중시해서 74년 동아일보 사태라든가 80년 언론 해직 사태 등에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겠지만 실효적인 진상조사와 조속한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수립 이후에 언론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공영방송법 제정에 대한 그 김 박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당의 지배를 넘어서 지역 계층 연령별 대표성 강화해서 국민 참여형 지배 구조를 지향하자라는 제안에 동의하고요. 뭐 당면에서는 야당이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에 의해서 지체되고 있는 이 네 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번 기회에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토론에서는 주로 방송을 중심으로 거론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신문이라든가 다른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정권 개입으로 인한 언론자의 침해 방지와 법제도 개선을 그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신문법에서 예를 들자면 뭐 그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 잔재로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등록제를 폐지 내지는 근본 개선한다라든가 현재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그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 규정화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활성화해서 그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법률가로서 조금 드릴 수 있는 그 법적 대응 방안, 그러니까 부역자들의 책임 추궁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형사 책임, 형사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그 언론 노조라든가 언론 단체들이 그 김영한 그 민정수석 비서관 비망록에 근거해서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김성우 전 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이 이제 KBS 이사 사장 인사 과정에 개입한 부분이라든가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부당 해임하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방송법상 부당 방송 편성 부당 간섭죄 등이 성립한다라고 보이고요. 그 기왕의 고발 또 이것과 함께 기왕 고발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 기존의 그 김시권 녹취록 건이라든가 또 백종문 녹취록 건 더불어서 이런 것들 묶어서 특검에 의해서 이러한 수사들이 제대로 진전되고 나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도 안팎에서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민사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그 탄압의 주역들,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이들의 행위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하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물론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 증명이 간단치는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뭐 이 박근혜 대통령 등의 어떤 언론 청와대 언론 통제로 인해서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악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뉴스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하락했고 이러한 신뢰도 하락이 시청률 저하로도 이어져서 광고 수입 등이 감소했다. 이런 인과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물론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예로 MBC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게
그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대통령의 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그 헌법상 규정돼 있습니다만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결정 나오기 전에 당장이라도 피고를 세울 수 있다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헌법적인 차원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형사 책임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그런 그 김기춘 전 실장 등의 행위가 언론 자유 침해 헌법 위반된다는 것을 확인을 구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의 의미는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검찰 내진 특검의 수사를 이제 그 빨리 진전되도록 측면에서 압박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민사소송에서 어떤 유리한 어떤 그 근거, 근거 기반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영환 수석 비망록에 보면은 그 뭐 VIP, 박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 보도에 대해서 뭐 금전적 지원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자체로는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떤 범죄가 된다든가 그런 어떤 뭔가 그 자체로만으로 어떤 뭔가 주는 듯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언론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어떤 부당한 개입이라는 면에서 또 위헌임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법적 평가를 명확히 받아놓는다라는 그런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징계 책임 부분, 징계를 하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각 언론사 내부 차원에서도 향후 그 새 경영진 등장에 발맞춰서 약간 시간이 좀 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이 지금 기존 정권 언론 탄압 부역자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를 좀 폭넓게 진행을 해서 잔재 청산과 더불어 사내의 명확한 역사적 전통 혹은 확립의 계기를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그 소위 그래도 같은 식구라는 식으로 대충 뭐 소위 좀 인사에서 조금 뭐 좀 좌천 물먹이는 정도로 해가지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질 마시고 좀 철저하게 정식의 어떤 그 조사라든가 징계 절차를 진행해서 정말 그분들이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 것까지도 대비를 하고 그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어떤 엄정한 징계 절차를 통해서 그 징계벌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의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이번에 큰 언론 분야에서 큰 계기가 다른 분야 마찬가지지만 큰 계기가 된 부분이 이제 근거가 된 것이 김영환 수석의 그 비망록인데요. 이 내용들이 되게 이제 부분적인 어떤 파편적인 메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만으로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의 근거를 완전히 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형사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정권 측에서는 그 어떤 뭐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써놓은 그런 메모들이 우리가 지시 추진한 게 아니라 어떤 언론계 그런 상황들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 동양인들 정보 공유 차원에서 메모한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주장할 가능성 여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명확하게 어떤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적 파편적 메모라는 부분적인 퍼즐들을 연결해서 맞추고 완성해 시켜주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메모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현실 사건 전개와 어떤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그 바로 그 각사의 언론 주체분들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셔가지고 많은 부분도 규명을 하시고 또 뒷받침해 주셔야만 그 이런 어떤 법적 대응 노력들이 좀 실효성 있게 결말이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적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임순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미 언론이 장악되었던 건 어제 오늘 뭐 아니죠. 벌써 이명박 정부 이어서 박근혜 정부 이어서 거의 그 언론 장악의 완성을 이뤘다고 할 정도로 방송사와 또 인터넷 언론 모두 장악을 했었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그 돌파하고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그 발제자이신 그 김춘여 박사님의 그 사회 전반적인 그 언론뿐만 아니라 그
청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언론 그 장악 그 공범자들 그리고 부역자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에 동감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사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저희가 이미 7월 21일 날 그 공영방송 그 재정법 그 개정안을 벌써 발의를 했거든요. 발의를 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방송과 언론을 그 장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절대로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자는 뜻으로 이미 방송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된 방송법이 지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아까 박홍근 의원님과 신경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새누리당 의원이 미방위원장이시고 또 간사가 박대출 의원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간사시죠. 두 분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는 박대출 의원의 그 언론 장악 공범인 박대출 의원의 방송법 제정을 막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진주에서 그 진주 그 박근혜 정권 퇴진 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사무실 앞에서도 이미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인 그 신상진 의원 사무실이 중원인데요. 중원에서도 시민단체들이 가서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론단체들은 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현업단체들하고 합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 그 언론단체 시국행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국행동에서도 기자회견을 했고 또 김영한 비망록도 저희 시국행동에서 그 공개를 한 거거든요. 공개를 했고 지난번에 그 새누리 당사 앞에서도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부역자 그 명단을 지금 2시에 언론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그 언론장악 공범 청산과 언론장악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안은 이미 7월 달에 이미 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든지 이 법을 통과시켜서 다시는 언론이 정권에 따라 정권에 입맞는 장을 내려보내서 언론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일이 바로 이 국조위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와대 언론 장악 및 통제 관련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 언론 장악 부역자들은 한 분도 나오질 않습니다. 피해자들만 언론 청문회에 나와서 피해를 받은 그동안의 사실들에 대해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제 정윤의 문건을 그 이렇게 최초로 보도했던 세계일보 기자 또 그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등이 청문회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요. 실제 언론 장악의 그 실제 언론 장악을 행사했던 그 당사자들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며 MBC 고용주 이사장 또 KBS 이인호 이사장 KBS 고대영 사장 그리고 지금 그 최순실 그 저기 게이트에 그 김영환 비망록에도 나오죠. 그 EBS 우정범 사장 또 YTN의 조준희 사장 그러니까 실제 언론 부역자들 언론 장악을 언론장악 공범자이며 부역자인 이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 이 부역자들, 이 공범자들이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만이 증언하는 청문회는 사실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내용을 뒷장에 보시면
방송법 개정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그 KBS와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은 KBS는 11명의 이사가, 그리고 MBC는 9명이고요. EBS도 9명입니다. 이거를 모두 13명으로 하자는 겁니다. 13명인데 7대 6으로요. 7대 6의 구조로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언론 장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자는 법안이 사실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 언론부역자 청산과 그리고 언론 장악 방지법을 올 연말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국행동에서 또 새누리 당사 앞에서 오늘 7시에 또 촛불문화제를 합니다. 이 언론 그 부역자 청산과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새누리를 규탄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오랫동안 언론 시민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우리 임순혜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발제자에게 그동안 토론에 나왔던 얘기를 발로 내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전에 혹시 플로우나 또 그 언론인 취재하시는 분이 질의가 있으면 질의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 네, 저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토론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 학자의 목소리, 법률적인 목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주신 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심영석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론 학자들의 부역자적인 책임, 그리고 그 언론계 언론사의 영역을 하면서 논리를 제공했었던 책임에 대해서 언론 학회 차원에서라도 또는 이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인들의 부역에 대한 책임이 나치와 스페인 그들은 오랫동안 청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왕정 체제의 민주주의 국가 껍질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헌법 1조가 우리 국가의 근간이 되고 공정 언론을 세우는데 근간이 되는 하나의 첫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 의원님 오늘 이 토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아까 우리 이우찬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한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번 기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소위에 회부도 안 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또 같은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있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안이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지 간에 반드시 통과돼야 될 최소한의 공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언론이 장악되지 않을 수 있는 최저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만을 가지고 이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욕망을 저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 자기 언론의 중립지대를 분명하게 형성을 하고 있고 또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전방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NHK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그 절대 다수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베 정권에 넘어갔다고 넘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아베 정권과 밀착된 그런 그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뭐 확인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NCCK의 심영섭 언론위원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뭔가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민들, 국민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강고한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공영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존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방송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소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소통 구조의 중심에 있는 청년들의 그 여론 조성에 있어서의 마인드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민변에서 이광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벽 형태로 지금 예를 들면은 좀 숱하게 일어난 그런 언론인들 해직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의 장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권력 그 공범에 대해서 언론 장악 공범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뭔가 특별법 에 대한 내지는 뭐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좀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 대통령 후보로 좀 출마할 사람들이 공약상으로 좀 더 구체화돼서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순회 위원장님께서는 늘 이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시간 제약상으로 이제 일부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당에서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으로 했을 때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그 언론의 장악 문제도 우리나라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법적인 그 걸림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라든지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죄라든지 뭐 모독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이런 구시대적이고 이미 청산되어야 될 법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이 국회에서 지금 뭐 19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지금 이 논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통과는 거의 발의만 한 상태에서 어떤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져야만이 제가 볼 때는 이 공권력에 의해서 언론 장악이 되는 이런 현실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론 장악 공범 청산과 언론 장악 방지법 제정에 관한 우리 김춘효 발제자를 비롯한 다섯 명의 토론자 그리고 플로에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